국내에서 게임이 유통되려면 12세 이용과 청소년 이용 불가와 같은 이용 등급 표시가 필수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용 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즉 게임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게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용 등급 심의를 둘러싸고 밀실 심사라는 날선 반응이 지속되고 무려 4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비리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9일 국회 앞에 5천여 명의 게이머들이 몰려 1.5km에 달하는 인간 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연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해당 비리 의혹의 주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게이미가 2017년 총 예산 38억 8천만 원을 들여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둘째,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라는 것. 셋째, 수십억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미완성되었음에도 게임위는 개발 외주 업체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날 서명운동에 참여한 게이머들은 게임위의 사업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특히 이용등급 분류 심의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최근 게임위의 불공정 심의 논란을 증폭시킨 것은 지난 9월 넥슨의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용 등급을 기존 청소년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로 권고를 내린 일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용자들은 갑자기 내가 하던 게임이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다른 게임이 더 청소년 이용 불가인 것 같은데 청소년 이용 가능으로 분류되어 있다.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가 앞으로도 이런 횡포를 부릴 것 같다며 게임위의 불분명한 심의 기준과 이용자와의 불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게임위는 올 11월 10일 게임 이용자 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며 싸늘한 반응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게임위의 소통 강화 노력은 과연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에서 청불 권고 딱지를 떼주게 될까요? 청소년 이용 불가로 분류된 게임의 경우 청소년 이용가는 게임보다 시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항상 말이 많았던 게임 이용 등급 분류 체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게임 업계도 숨 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른 하나만.